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살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감격스럽네요. 이게 전부 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무물보 100회를 위해 많은 셀럽들이 그럴 필요 없었는데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다고 하네요. 아 진짜요? 예. 그러면 같이 보실까요? 네. 무엇이든 물어보살 100회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선녀보살 그리고 동자보살이 이제 많은 분들의 고민을 잘 해결해줘서 이렇게 100회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의 고민들 잘 해결해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일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진짜 고민거리가 있을 때 꼭 물어보살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00회 축하드림이 당당 다라당당 당당당 무엇이든 물어보살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하여튼 뭐 뻔한 얘기들이네요. 그렇죠. 네. 하여튼 많은 여기 또 김혜수 씨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저희가 방송으로 한번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사항에 없는 항목입니다만. 그리고 드디어 우리 KBSN 네 연예 대상이 생겼습니다. 연예. 저희가 목 놓아 부르짖던 KBS 조이 대상 캐조 대상. 그 첫 번째 대상 수상자는 바로 연예인 참견? 뭐야? 20세 히트송? 뭐지? 저입니다. 저입니다. 뭐야 이게? 어우, 사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대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야, 아, 진짜. 황금 뉴스. 순금은 아닌 걸로. 아니, 순금이 아니라고요? 이거 옛날에 도전 천국에서도 열량을 줬는데요. 황금 열쇠를요? 아, 순금입니다. 순금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의미 있네요. 저희가 1호잖아요. 1호입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두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조이의 여러 가지 방송이 있는데 가장 애착이 가는 방송이 있다면 물어보세요. 아, 얼쑤. 앞으로도 KBSN KBS 조이의 뼈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만약에 1000회까지 하면 우리 몇 살이 되는 거죠? 100회 하려면 2년을 꼬박 해야 되거든요. 2살 먹었죠. 그러니까 1000회면? 1000회 하려면 앞으로 지금 일단 100회는 했고 900회지. 60대 후반 정도 되겠네요. 하여튼 뭐 70대에서 이거 하면은 네. 남들은 잘 봐주겠네요. 왜냐면 죽음을 앞에 두면 잘 보인다 그랬거든요. 네, 뭐 어찌됐든 네. 앞으로도 저희가 더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네. 더 열심히 우리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저희도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 옆에서 함께해주는 신통방통 장신! 만사해결 단신에게 물어봐! 원, 투, 쓰리, 포! 궁금하면 물어보사 엄청 크시네. 무엇이든 물어보 살살살살 백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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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을 축하해요.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아주 뭐 사장님 오셨다고 피리를 심차게 부네요. 아, 네. 웃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자본주의의 정말, 미소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 또 특별하게 오늘 하루 가는 건가요? 네. 동자하고 저하고 이제 상담할 때 의견이 좀 갈릴 때가 종종 있거든요. 아, 있었죠. 연애 네.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상담을 진행하는 일명 따로보살. 따로보살이라. 여기? 여기? 3년초 가면 해결책이 없어. 지금 뭐라러. 자, 오늘 예. 특집인 만큼 스페셜 보살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요즘 아주 핫한 핫보 일명 핫보살들이에요. 핫보살 믿고 듣는 마마무의 리더 솔라. 솔라 떠오르는 신의
도라이 할매보살 날날입니다. 신의 도라이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양의 여신이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설마 뭘 쿨하고냐? 뭐가 고민이야? 해결해 줄게. 오늘 특별히 온 그 삼시달매 보살이야. 자신 있는 분야가 있어요? 여기서 자신 있는 분야가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또 이제 대신 해야 하잖아요.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신랄한 비판. 비판. 그러면서도 공감. 앤드 위로. 야. 앤드 위로.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아요. 여기 솔라도 데뷔하기 전까지 힘들게 막 이렇게 또 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좀 있죠? 있었죠. 그럼요. 길었죠. 본인들의 그런 경험 이런 거 해줄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태영이 씨, 솔라는 선녀와 함께, 네. 날라는 동자와 함께 지금부터 네. 상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자, 그럼 오늘 물어보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KBS 조이.